에그 타르트를 새롭게 런칭해가지고요. 저희들이 올해 세미나 때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멍블랑 에그 타르트를 보여드릴 건데 한 70% 정도 지금 베이킹 된 상태예요. 그래서 미리서 해동하신 다음에 오븐에서 200도에서 한 13분에 17분 어느 정도 좀 색깔이 날 정도로만 좀 베이킹 해주시면 됩니다. 다 베이킹 하신 다음에 윗면에 반크림 30g 또 생크림이다 보니까 또 무너지거나 그러면은 또 모양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오늘 얼려서 사용했습니다. 근데 현장에서도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30g 짠 것을 이렇게 올리셔서 토핑 1번 마롱 페이스트, 올덴버거, 멸균우유, 커스타드 믹스, 럼주. 토핑 1번 제조 방법은 먼저 그 마롱 페이스트를 먼저 좀 풀어주세요. 이게 깡통으로 된 마롱 페이스트거든요. 그 마롱 페이스트가 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. 근데 오늘은 이 대기를 맞추려고 그 깡통이 든 거 그걸 사용했습니다. 먼저 마롱 페이스트 풀어주시고 럼주랑 섞으셔서 좀 혼합해 주세요. 그래서 우유랑 믹스 좀 미리 먼저 좀 섞어주신 다음에 두 가지 합해주셔서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. 오늘 같은 경우는 밑에서 위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짰는데 지금 사진 보시면은 뭐 반 조각 내가지고 뭐 덕지덕지 붙은 것도 있고요. 뭐 돌려서 뭐 짜셔도 되고요. 매장에서도 보니까 그냥 에그타르트 하나 내놓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뭐 멍블랑 형태나 뭐 만드셔서 쇼케이스 들어가시면은 그 쇼케이스도 아마 케이크하고 뭐 양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제품도 여러 가지 있으면은 매출이 아마 뭐 손님들 보는 입장에서도 눈도 뭐 즐기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에그타르트에 이렇게 한번 멍블랑 뭐 형태로 한번 해보았습니다.